리뷰, 구독, 알림, 10만 가자! 안녕하세요. 원리뷰 아드토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영이에요. 고영입니다. 김입니다. 오, 뭐야? 좋아, 좋아. 네네, 네. 오늘은 되게 익숙한 친구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네. 토이스토리 정말 역사적인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스티브 잡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아는 거 다 나온다. 잡스가 이 당시에 왜냐면 그 애플에서 밀려나고 나서 토이스토리로 재기에 성공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완전 팽당했다가. 팽당했었던 상태에서 네. 픽사가 원래는 스타워즈랑 이런 CG팀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가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3D 애니메이션의 최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맞아요. 이걸 하고 이제 디즈니가 조금 위험을 느낄 정도였죠. 이번에 소개할 거는 토이스토리 버즈랑 우디고요. 일단 베어브릭을 소개하자면 이제 2015년 5월에 발매했어요. 발매가는 7,800엔씩이었고요. 400%고 시세가 지금 뭐 한 350불 정도 하나에 350불 정도 되고 있어요. 표정 봐. 귀엽죠? 네. 완전 익살스러워. 기존이랑 다르게 직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어머. 어머. 그리고 뭔가 지금 발바닥에 둘 다 둘 다? 네. 요가 좀 했나 봐? 요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화에도 요렇게 나온다고. 이제 버즈랑 우디의 주인이 이제 앤디거든요, 영화에. 그 앤디 장난감이라고. 요것도 같이 되겠죠? 누가 써주신 게 아니라 네, 원래 나와 있는 프린팅이 된 거예요? 네, 원래 디테일. 오, 대박! 야, 이거는 진짜 디테일이다. 나 얼굴도 너무 귀여워, 어떡해. 픽사 30주년 기념과 이제 토이스토리 20주년 기념이 꽂혀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토이스토리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3까지 나왔고 내년에 토이스토리 4가 나올 예정인데요. 오, 내년에. 그 예전에 얘기했었던 코코를 좋아하는 저희 딸아이가 토이스토리를 워낙 좋아해서 모든 캐릭터를 다 알 정도고 우디를 선물로 받았었어요. 우디 실제 영화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는 요나. 우와, 따님 이름. 네. 그래서 너무 귀엽다. 영화는 갑자기 소리가 안 나. 하라고 해서 그 성우 목소리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멘트가 다들 바뀌고. 이야. 오, 이거 진짜. 그리고 짱이다. 이거는 버즈 라이트이어고 실제 스페이스 컨셉들이고. 오. 제일 중요한 대사가 이제 To Infinity and Beyond 이제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오프닝 때 하려고 했었던 건데 못했어요. 네. 아,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날개. 오. 여기가 근데 아기가 망가뜨렸어요. 이런 컨셉들을 해서. 애기가 이걸 가지고 노는데 저는 이제 보통 우디 역할을 하고요. 딸아이는 버즈 역할을 하고 노는데 코코 베어브릭을 가지고 있더니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구했어요. 그때 발매했을 땐 그냥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했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죠. 영화 저는 한 20번씩은 봤을 거예요. 야, 같이 본다고. 따님은 영어도 좀 하시겠네요, 그러면. 영어 자기 마음대로 하죠. 흥행 성적과 관계없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토이스토리 모든 주연 캐릭터들이 인기가 많은 세계적으로. 그래서 토이스토리 컬렉션을 가진 컬렉팅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가면 늘 토이스토리 섹션은 늘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고 최근에 그젠 이제 인크레더블 2가 개봉을 했는데 그것도 예전에 14년 전에 있었던 게 인기가 많아서 이제서야 속편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무지네요. 이런 애니메이션의 감성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푹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스티브 잡스 얘기할 때는 또 좀 다르죠. 그냥 멍 때리고 있잖아. 약간 얘 약간 부족하는 것 싶을 정도. 잠깐 근데 이게 토이스토리뿐만 아니라 좀 다른 애니에서도 좀 약간 그런 게 막 다 재밌다 그래서 그래 나도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나는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영향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으면 좀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할 건데 어른이 된 상태에서 토이스토리를 봤다는 건 이미 빠진 거죠. 이미 맛이 갔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이미 동심 따위 없어. 우리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약간 또 안 나오네. 톰 행크스 목소리고. 아, 우리 톰 행크스 목소리고. 아닌 것 같은데? 톰 행크스요. We gotta get this wagon train a moving. 그 우디 웹사이트도 있고 버즈 웹사이트도 있고 인기는 세계적으로 제일 사랑받는 캐릭터들이고 저도 이제 디즈니 가면 늘 가는 곳이죠, 애기랑. 그리고 영화는 어른들이 보는 거지만 이런 다른 컨텐츠들은 아이들이도 접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 같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같이 모을 수 있는 거 공유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좋다 귀엽다, 오늘 근데. 따뜻하다 약간 오늘은 방송이 어 밖에 더운데 죄송해요.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진짜 더워요. 지영아 우리 네? 어, 환갑잔치도 여기서 하자. 오래 가야 되겠다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바퀴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